2024년 3월 25일 월요일. 오늘 날씨는 약간 습하고 흐리고요. 기온은 최고 28도까지 갑니다. 오늘 황산을 가요. 옐로우 마운틴. 옷을 굉장히 편안하게 입었고, 또 이렇게 진짜 편하게 머리 하나 질끈 묶고 가는 여행은 또 처음인 것 같아서 색다르네요. 나눠서. 나눠서 먹어야지. 언니는 그 한 입이 중요한 거지? 어, 그럼 그럼.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지. 같이. 맥도날드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정희씨. 그녀는 배가 고프다. 짠. 이제 기차 타러 갑니다. 언니는 오레오. 지겹다 미치게. 출발. 레고. 레고. 날씨가 오늘 오히려 좋은 것 같아. 기온은 높은데 약간 흐려서 엄청 덥지도 않고. 맞아. 근데 이런 날에 자외선 더 세라고? 어, 높대. 그래서 언니 약간 멀티 안 되지? 어. 지금 이거 하면서 말하니까. 원래 나는 하나만 파. 이거 말시향제 처음 시켜보는데 나쁘지 않네? 너도 처음이야? 응. 치킨 너겟? 나 그냥 안 먹어본 거 되게 잘 먹거든. 그게 신기하더라. 언니는 잘 못 먹나? 그건 아닌데 다 땡길 때는 도전해 보는데 매번 도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내가 매번 도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신기해. 택시들이 어마무시하게 대기를. 아니 왜 자꾸 걔만 쳐다봐 언니. 아니 심지어 여기 물까지 떨어지면 어떡해. 너무 무섭다. 아 그이 헤어 파스미 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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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레드 파워 이기서 가자. 메이셔 시시라 오면 좋을라? 응. 아, 드디어. 드디어. 아, 차 없다? 아, 이제 가야 돼. 어디야? 여기 언니, 여기 어때? 수영장 가능 못해. 등산 갈 거면은 어. 7시 반부터 9시까지 그거 어. 그 앞까지 데려다 준대요. 게이드. 어. 밥 먹고 바로 가면 되겠네. 어, 그래. 야옷 입고 있어. 주황시와 好好看. 오, 여기 위에 뚫려 갖고 좋다. 여기서 놀면 되겠네. 안녕. 그리고 여기 약간 이렇게 빠점같이 뭘 옷을 맞춰 입네. 이게 그건가 봐. 직원들. 어, 좋다. 편하게. 유니폼. 이거 참전 소리야 혹시? 什么香呀? 아래? 아, 괜찮아요. 어, 인스타 감성샷 찍어야 되는데, 여기? 하이. 우와. 헐. 잘 돼있지. 대박, 오. 오, 좋다. 헐. 경기만 따로. 헐, 나 이거 좋아해. 나도 너무 좋아해. 헐, 욕조랑 해바라기랑. 게다가 여기 창문도 있네. 좋았어. 좋았어. 와, 고요하고 조용하고 좋다. 손은 또 여기서 이렇게 따로 씻고. 근데
냉장고 헐 좋네 아늑하고 어 이거 예쁘다 나무로 되어 있어 진짜 비 맞으니까 좀 배고픈 것 같기도 하고 그치 뜨끈한 컵라면 끓여 먹고 싶어 오 헐 한국어 있다 그럼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춥냐고 와 밥 먹으러 가는 중 와 진짜 너무 추워 저녁 먹으러 결국 한식집을 결국 한식집 박태원 오 괜찮아? 량회 아이 결국 한식 호텔로 에이 호텔로 호텔로 예뻐? 응 더 예쁘게 담긴 거 밥 먹으러 갑니다 아침 조심 먹어요 호텔의 간소한 조식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있네요 아침 조식만 먹으려고 했는데 원래 이 라면을 어제 야식으로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배불러가지고 근데 등산할 때 이 라면 들고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조식으로 먹을게요 이 라면은 한국식 매운 우육면 아침 호텔에 볶음밥이 있어가지고 볶음밥이랑 라면이랑 든든하게 좀 먹고 가려고요 약간 고추장 맛? 옆에 확실히 맛있네요 밥도 그냥 짭조름하고 맛있고 중국 만두 아유 어 결국 머리 풀렀네 펑션 等你完之后你可以接地上去像一般人的话他想去环球小火车打卡你就去环球小火车打个卡这边的话单程是100块钱环球中心可以买那个门票是吧门票还没有买吗没有买了呀我跟你讲就是微信那个小程序啊会用吗微信小程序有叫黄山观光但是呢我们 我娘们跑步给你吧但是呢我们是不是外国人嘛那边要那个注册那个身份证要注册身份证问过对呀对的哇이런곳이있는줄몰랐네哦米雪冰城对哦门票微微那个吗对对对把日期选好啊选择今天이거 샀어요 지팡이 아 그니까
오케이. 중국 방식이야. 케이블카 타려는데 이렇게 줄이 텅텅. 3만 명까지 찌에따오 할 수 있다는 거네, 찌에따에. 근데 지금 진짜 아니겠지? 뭐 안내도 없이 그냥 손짓 하나로 왔어. 맛있는 게 딱 독특해 보여? 응. 그래? 찍고 있어. 상여자의 포카리 맛있는 방법. 동생이야. 우리 안개 속으로 가고 있어, 언니. 그니까. 와, 선글라스 다시 꺼내도 되겠는데? 정혜씨, 이제 처음 가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아, 지금 뭐 괜찮네요. 괜찮다면서 그 바지 입으시고. 아니, 춥다던 정혜씨 어디 갔어요? 저의 순수한 이런 모습. 아, 정말 미쳐버려. 예, 저희 아직 초장이라 쌩쌩합니다. 이따가 한 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뭐 동화 같은 세상이래요. 동화 같은 세상. 아, 저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또만 먹다. 그니까. 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이러다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낭 떨어지거든요. 더 없나 좋아. 얼마나 뭐가 있는지 저도 한번. 이를 타고 갑니다. 가볼까?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제 저기로 올라갑니다. 저희는 저기로. 찍는 거야? 우와, 중국식 남산. 근데 여기 이런 게 새겨준다? 몇월 며칠 여기는 새겨. 그니까. 저희는 이제 저쪽으로 가봅니다. 저쪽 말고 가봅시다. 노스모킹. 언니야, 무야한다. 무야해. 어때? 무야 산다. 에? 난 뭐 해야 해야 하고 잘 나. 저기 보니까 사기가 확 꺾여가지고 잠깐 앉아야겠어. 방금 올라온 거에 올라온 거 제일 90도 아니냐고. 제 75도야 저거. 내가 수학 시간에 공부 못했지만 저건 알아. 75도야 지금.
저거 하려면 지금 잠깐 초콜릿 먹고 가야 돼. I was walking down the road thinking I know where I'm headed to confidence overload believing I was ready 와, 여기에다가 to say 자물쇠를 I know 절대 끊어질 수 없어. 여기가 지금 호주과하이라고 완전 가보자 돌에 그 원숭이들이 보이는 건데 지금 그 안개 때문에 안 보이네요. 저거 혼자 우뚝 서 있는 돌. 여러분이 보기에 저거 원숭이 닮았나요? 원숭이 같나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안녕. 여기는 호주관하이입니다. 제주도 올레길 아닌 어디죠 정인 씨? 어디죠 유림 씨? 네? 여기 저희 황산 이제 온 지 한 2시간 정도 됐고요. 어떠세요? 뭐 아직까진 아까 전에 합니다. 아까 전에 한 두 번 정도 넘어질 뻔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 진짜 그 아저씨 아니었으면 전 이미 없어요, 여기. 여러분 제 얼굴 못 봤어요, 아주. 네. 이렇게 여러분 영광으로 생각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세 곳 스팟 중에 이제 한 곳을 다 끝내고 이제 저쪽 두 번째 스팟으로 갑니다. 이제 거기 가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켜볼게요. 이쪽은 좀 길이 평탄해서 아주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희 씨 한번 인사해, 예, 가겠습니다. 빠이. 블루베리 스무디. 블루베리 스무디. 간식 얜 카스타드 초코생이 먹으면서 좀 쉴게요. 언니 웬 땅땅 먹기가. 언니 저거 돌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떻게 한 판에? 한 판에? 한번 찍어줘. 아니 근데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꼭 원래 이렇게 되돌아와야 되는데. 오케이 잘 봤어요. 네. 여러분 위험합니다. 어이야. 한번 저희도 올라가 볼게요. 대역곡 저희가 지금 이제 3.8km로 왔는데 2km 이게 막 괜찮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보실 때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바로 이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거 떨어지면 즉사거든요, 이거. 일단 영상을 끄고 가보겠습니다. 한번 일단 이렇습니다. 왜? 울려. 아아 우와. 이제 엄마야. 아 잠깐만 너무 무서워. 와 부끄럽냐. 있어? 정신 차려 할 수 있어. 넌 유튜버야. 그렇지. 근데 이거 민폐 아닌가? 아까 너무 잘하시던데? 그래. 같이 할 걸. 계속 많아지고 있고. 견우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견우야, 들려?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그댄 곁에 없지만. 어디 갔지? 근데 사진은 안 찍힐 것 같아. 여기 봐요, 여기. 아 보여? 보여? 어. 근데 이게 나무가 빽빽해갖고 너무 빽빽해. 눈으로 안 보일 수 있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这是什么草？什么什么树呀？这个是，这个好像是杜鹃树。
노지엔슈? 네. 어, 好好看. 여기 원숭이. 원숭이. 저기도 원숭이. 저기가 나중에 언젠간, 저기가 지금 보니까 떨어져 있어서 나중에 언젠간 툭툭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Hello, hello, hello. Thank you so much. Hello. 지금 꽝링띵이라고 저기 보이나? 안 보이나? 축구공 같이 생긴 곳을 가는데 제가 제일 높아요. 1864m?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다리가 너무너무 후들거리고 결과적으로 잠바를 벗었어요. 너무 덥고 숨도 안 쉬어지고 저 정희 언니도 이제 그래도 고지가 보이니까 좀 더 힘내서 가겠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꽝링띵. 접수했습니다. 1860m 접수 완료. 황산 꽝링띵 열정 열정 열정. 이런 가마를 태워준대요.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계속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고. 이제는 잉커송 마지막, 정말 마지막 곳으로 갑니다. 이기면 저것도 나중에 떨어질 것 같지 않아? 어, 나 또 똑같은 생각했어. 저 돌이 뭔가 아슬아슬해 보이네요. 진짜 마지막 코스인데 이제는 내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코스, 내려가는 코스. 물론 올라가는 것보다 힘들진 않지만 무릎이 너무 아파요. 무릎이랑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이제 발바닥도 아프고 발꼬락도 아프고 발 뒤꿈치도 아프고. 저희가 오늘 9시 반에 딱 여기를 출발했어요. 황산을 이제 등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4시 반, 그러니까 3시간 플러스 7시간이 흐른 거죠.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7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 좀 더 안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8시간 코스가 되겠네요. 밑에서 봅시다. 안녕하세요. 케이블카 마감이 5시 반인데 지금 5시 16분이에요. 근데 케이블카 타러 가는 데까지 조금 더 가야 하거든요. 케이블카 타러 가는 곳까지 조금 더 가야 하는데 원래 속도대로 가다가는 케이블카 놓칠 것 같아서 지금 무릎이랑 그냥 온몸이 아프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최대한 빠르고름으로 쟁쟁걸음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정희 언니는 너무 힘들어서 약간 뒤처졌는데 정희 언니는 너무 힘들어서 뒤처졌는데 천천히 오라고 했고 제가 먼저 가가지고 케이블카를 잡아두던가 어떻게 하든가 해야겠어요.
그래서 도착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케이블카 소리도 들리고 집 간다는 생각이 너무 행복해요. 힘든 거였어 황산 여행. 저희는 이제 황산을 떠납니다. 자 이제 갑니다. 안녕. 짠! 한조 도착! 짠!